안녕하세요, 엄국이에요. 오늘은 탐탁에서 제공받은 아이패드용 가방을 리뷰해볼게요.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 안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컬러는 핑크와 그레이 실물을 보여드릴거고 베이지와 블랙까지 총 4가지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몇가지 포장을 벗기면 이렇게 깔끔한 가방이 나옵니다. 외부는 거칠고 질긴 질감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활용 방법으로 만들어진 패브릭이라고 해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호가 잘 되고 상처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느낌이에요. 앞에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면 내부가 나오는데 정말 부드러운 벨벳 소재로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충전재가 들어있는지 도톰한 느낌도 듭니다. 또 기기를 넣을 때 얕은 주머니와 벨크로 벨트가 딱 고정시켜줘서 기기가 뜨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또한 기기를 둘러싼 두툼한 보호층이 있어서 충격이 강하고 지퍼와 기기를 분리해주는 벽이 되어 지퍼로 인한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다시 외부를 보면 앞주머니가 있습니다. 살짝 볼륨감 있게 제작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짐이 들어갑니다.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와 트랙패드, 마우스와 각종 케이블, 에어팟과 충전 어댑터, 애플 펜슬까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 안에 랜야드가 있어 열쇠고리 등을 달 수 있는데 고리가 달린 에어팟 케이스를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넣으니 요정도 볼륨감으로 통통해졌습니다. 한창 비가 많이 오던 때에 외출을 해봤는데 생활 방수가 가능한 재질이라 가방이 비에 젖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퍼 부분은 이렇게 살짝 젖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거예요. 저는 13인치 기기를 위한 케이스 모델이고 홈페이지에 다양한 크기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탐탁은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캠퍼스 스토어란에 보시면 대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할인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을 20% 할인, 보증기간 1년 연장 등 혜택들이 많아요. 인증과 구매 방법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오늘 리뷰 잘 보셨나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한 핑크색 케이스를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